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왜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하여 그렇게 심한 고초와 순환을 당하셨는지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늘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고요. 오늘도 말씀 속에 은혜와 도전의 시간을 달라고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찬송할 수밖에 없는 구속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와 도전의 시간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바른 신학, 바른 생활 제32가 그리스도인의 찬송 생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아마 세상 가요에 젖어서 살았던 분들이 꽤 많을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세상적인 노래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훨씬 좋아집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은혜 가운데 찬송을 부르면 참으로 은혜롭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모든 것을 통하여 찬양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음 몇 구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욥기서 38장 4절, 6절, 7절입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너가 어디 있었느냐? 그것의 주춧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시편 148편 3절입니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피조물 중에서도 으뜸인 인간으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신기하게도 갓 태어난 아기들의 울음소리를 연구해 본 결과 모든 악기들을 처음에 튜닝을 하는 A, 즉 도레미파솔라시도의 라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능력을 이미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찬양할 수 있는 목소리를 받았고, 또한 우리의 몸도 악기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성악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몸이 소리를 잘낼수 있는 악기 통과 같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짓, 그리고 우리의 박수 치는 소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악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3장 8절에 보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여기서 뛰놀다는 것은 몸짓이죠. 춤을 가리킵니다. 시편 149편 3절에는 아예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68편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여기서도 뛰놀지어다가 몸짓, 춤을 가리킵니다. 시편 47편 1절에 보니까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동물과는 달리 다양한 악기를 만들게 하셨고 그 악기들을 다루어 찬양하게 만드셨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인간이 동물에게서 진화되었다고 말하지만 동물들은 악기를 만들 수도 없고 악기를 사용하여 음을 내고 연주하거나 노래로 찬양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원숭이가 큰 돌로 단단한 것을 내리쳐서 먹는다는 것, 비가 오면 큰 나뭇잎으로 우산 대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신기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입니다. 악기를 만들 수도 없고 악기를 연주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다양한 악기를 만들고 그 악기들을 능숙하게 연주하며 노래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음과 같은 악기들을 가지고 찬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 소고, 나팔, 수금, 경세, 죄금, 피리, 양금, 십현금, 퉁소, 비파, 저, 현악. 꼭 성경 시대의 악기가 아니더라도 현재 크리스찬들은 타악기, 현악기, 이 시대의 모든 악기를 총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지으신 목적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야고보서 3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우리 입술로 찬송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겠죠. 다윗은 수금을 치며 늘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찬양의 중요성을 알아서 시로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구약성경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무려 절반가량이 다윗이 쓴 시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시편으로 되어 있고요. 영어로는 Psalms. 그런데 원래 시편 히브리어 제목을 직역하면 제목이 찬양들입니다. 찬양들.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왕으로 있었을 때 찬양단을 조직하였습니다. 역대상 6장 31절 32절 볼까요?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역대상 23장 5절에 보면 숫자가 나옵니다. 4천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을 때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좋아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런 면에서 드려지는 예배 시간에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찬양에서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는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시편에서는 감사와 찬양이 많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 감사와 찬양을 구별 없이 서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악기가 좋아서 그냥 연주하고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찬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찬양의 능력, 여덟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마음을 치료하고 평안을 줍니다.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때 사울왕에게 임했던 악신을 물리쳤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한밤중에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되어 풀려났던 이 빌립보 감옥에서의 바울과 실라의 찬양을 우리는 압니다. 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찬양대의 옷을 입고 맨 앞줄에 서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찬양하자 하나님이 적군을 이기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네 번째는 고난을 이길 힘을 줍니다. 또한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찬송을 부를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찬송을 부를 때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영영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찬양은 기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찬양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천식으로 호흡이 힘든데도 하나님께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던가요? 우리가 언제까지 찬양을 해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 6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은 시편의 마지막 장, 그리고 6절은 마지막 절에 해당이 됩니다. 결론이라는 것이죠. 결국 호흡이 다할 때까지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저 영원한 내세에 들어가 영원토록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12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노래가 오늘날 코비드 시대를 맞이하여서 국가들마다 자칫 바이러스를 옆 사람들에게 전염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교회로 모이지 못하게 하고 교회로 모인다 해도 제한적인 사람들이 노래만큼은 하지 말라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매우 서글픈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당분간 마스크를 쓴다 하더라도 교회로 모여 찬양하는 일은 끊어져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 그리고 악기를 총동원시켜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신령한 노래와 새 노래로 계속해서 찬양 불러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찬송 생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적인 가요나 그런 것들을 좋아했었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송의 능력을 배웠습니다. 찬송을 누가 할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또 여러 악기들을 통하여서 총동원시켜 우리 전능자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찬송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디에서나 혹은 공동체가 아직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지만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토록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님을 찬송할 것이며 저 영원한 내세에 들어가서도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할 것이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찬송 생활이 늘 힘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전도 생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